플랫폼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투카포에서 치는 거고요. 우선 전주 부분만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간주는 뭐나 이제 좀 길기도 하고 이거 설명해서 자막 넣기까지 굉장히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주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그 퍼커시브로 치는 대표적인 곡이죠. 그래서 기타 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연습해 보실 곡인데 전주 부분 천천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마디부터 설명을 드리면 C코드에서 요 3플랫의 1번 줄 소를 눌러준 상태에서 5번, 1번을 동시에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1, 2, 3번 줄. 1, 2, 3번 줄을 쳐주는데 이때는 요 3개를 띄워주고. 이렇게 되죠. 솔, 띄워주고. 그 다음에 퍼거시브 하고 근음이랑 1, 2, 3번 줄을 동시에. 그 다음 1, 2, 3번 줄만. 퍼거시브. 근음하고 1, 2, 3번 줄.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솔, 첫음을 쳐주고 3개 띈 상태에서 1, 2, 3번 쳐주고 근음하고 동시에 그 다음에 1, 2, 3번 붙여서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G on B 코드가 나오는데요. G on B는 2플랫의 5번, 3플랫의 2번 줄을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잡고, 여기는 이제 근음을 요거 C, 5번 줄을 치고, 줄을 하나씩 다 올려서 4번, 3번, 2번 줄을 쳐주는 거예요. 4, 3, 2. 그 다음에 쳐주고, 근음이랑 4, 3, 2를 동시에. 그리고 여기는 1, 2, 3번 줄. 그 다음에 다시 퍼커시브. 그 다음에 다시 근음하고 4, 3, 2번 줄을. 여기가 이제 1, 2, 3번 줄로 내려왔다가 한번 올라오죠. 그래서 근음 5번이랑 4, 3, 2 근음이랑 4, 3, 2를 동시에 그 다음에 1, 2, 3번 그 다음에 근음하고 4, 3, 2 이렇게 붙여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G7 플랫 9 코드가 있는데요. 여기는 여기 이제 G7에서 잡은 상태에서 이 새끼는 그냥 잡아두고 1, 2, 3번 줄을 이렇게 검지로 잡는 건데요. 여기서 근음 6번 하고 나머지 이제 퍼거시브 하는 거 주법은 똑같아요. 근음 1, 2, 3번 퍼거시브 하고 그다음에 근음이랑 1, 2, 3번 다시 1, 2, 3번 퍼거시브 하고 근음이랑 1, 2, 3번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1, 2, 3, 퍼거시브, 근음이랑 1, 2, 3, 그 다음에 1, 2, 3, 다시 근음이랑 1, 2, 3. 그 다음은 A마이너에서 A마이너 7 on G 코드가 나와요. 한마디에. 그러면 이제 코드가 두 개가 들어갈 때는 조금 어려운데, A마이너에서 근음하고 1, 2, 3, 퍼거시브까지 하고 그 다음에 A마이너 7 on G 코드 여기서 이제 근음만 6번 줄을 잡아주는 거예요. A마이너에서 6번 줄 그래서 여기에 근음 6번하고 1, 2, 3번 줄을 쳐주는 거예요. 앞에서 다시 A마이너에서 퍼거시브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새끼로 솔을 쳐주는데요. 솔을 누른 상태에서 1, 2, 3번 줄을 쳐주는 거예요. 앞에서 다시 근음이랑 이렇게까지 5번, 1, 2, 3, 퍼거시브 6번이랑 1, 2, 3 새끼로 누르고 1, 2, 3 그다음에 여기서 퍼거시브를 하면서 새끼는 다시 띄워주고 6번, 1, 2, 3번 이렇게 여기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한마디 코드가 두 개 있을 경우에 퍼거시브까지 하고 그 다음 코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A마이너 7 on G 코드이기 때문에 근음을 6번이랑 1, 2, 3번 그 다음에 여기서 새끼로 솔을 눌러주고 1, 2, 3 다시 퍼거시브 하고
새끼는 뗀 상태에서 6번이랑 1, 2, 3 이게 돼요. 붙여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5번, 1, 2, 3 퍼거시브, 6번이랑 1, 2, 3 솔 이렇게 그 코드 4개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이제 F 코드, F 코드 가서 여기는 그냥 기본 지금까지 해왔던 주법 그대로 쳐주시면 되는데요. F 잡고 6번, 1, 2, 3, 그 다음에 퍼거시브 6번이랑 1, 2, 3, 다시 1, 2, 3, 퍼거시브 하고 6번이랑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6, 1, 2, 3, 6번이랑 1, 2 동시에, 그 다음에 1, 2, 3, 다시 6번이랑 1, 2, 3. 코드로 가서 여기는 C코드랑 A마이너 코드가 같이 있는데요. 아까 여기 위에 A마이너랑 A마이너 7온 G코드 한마디에 두 개 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C코드에서 근음하고 1, 2, 3 퍼거시브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A마이너로 근음이랑 1, 2, 3번을 동시에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 3 퍼거시브 5번이랑 1, 2, 3 코드 두 개 있을 때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치고 뒤 코드로 넘어가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D-7이 나와요. D-7은 1, 2번하고 E플랫의 3번 줄을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잡고 근음 4번 4번이랑 1, 2, 3 퍼거시브 하고 4번이랑 1, 2, 3 그 다음에 다시 1, 2, 3 퍼거시브 4번, 1, 2, 3 이건 방식이 똑같죠? 근음 치고 밑에 1, 2, 3번 치는 거 퍼거시브 동시에 1, 2, 3 퍼거시브 동시에 이렇게 마지막 이제 G코드 G코드는 여기 이제 뭐 코드 G7 나오는데 어쨌든 G코드에서 6번, 1, 2, 3 퍼거시브 그 다음에 6번이랑 1, 2, 3 한 번을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음 1, 2, 3 퍼거시브 6번, 1번 동시에 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라에서 C까지 슬라이딩을 하면서 근음 저는 이제 레랑 4번 줄이랑 같이 쳐주거든요. 라, C를 슬라이딩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치고 솔 여기 검지로 솔 시 다시 여기 3번 줄 솔 시 1번 3번을 쳤어요. 저는 이제 4번이랑 같이 친 거거든요. 어차피 이제 G코드에 1도 5도 이제 베이스를 같이 쳐준 개념으로 해서 6번 같이 쳐주고 근음 1 2 3 퍼거시브 1 2 3 쳐주고 그 다음에 뒤에를 4번이랑 3번을 같이 치면서 1번, 3번 친 거예요. 그 뒤에 F 코드부터 다시 한번 붙여서 보여드리면 F 기본 6번, 1, 2, 3 퍼거시브 6번, 1, 2, 3 퍼거시브 6번, 1, 2, 3 그 다음에 C 코드로 가서 여기 이제 한마디에 코드가 두 개 있는 거죠. 퍼거시브 하고서 코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D-7 천천히 붙여서 보여드릴게요.